FA40WEA71에 대해서 카탈로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주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LFA40WEA71 시리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로직 밸브 LC라는 모델명으로 별도로 부를 수 있고요. 위에 부분은 LFA40WEA71 시리즈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하실 때는 두 가지를 같이 주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LFA40-WEA71만 주문을 하면 두 개가 세트로 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개별로 주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저희는 로직 밸브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접해본 적은 없고요. 저도 처음 보는 입장에서 이걸 주문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카탈로그 보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카탈로그 보시면 양방향의 카터를 투웨이로 두 가지 방향, 포트가 두 가지, 주요 관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되겠죠. 카트리지 밸브가 심어져 있는데 이 카트리지라는 게이 로직 밸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밸브는 제가 보기엔 방향 제어용이나 압력 제어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컴포넌트 시리즈는 2X, 6X, 7X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리즈가 있고요. 사이즈는 16에서 160 사이즈, 이건 LPM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압력은 420바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유량은 25,000 LP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유량이라고 볼수 있죠. 카탈로그에 보시면, 자, 모델명을 선택할 때,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코드가 길게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17번까지 각 칸이 주르륵 있는데, 보통은 이 전체 구간을 다 선택하지 않고 주문을 하게 되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렉소로스에서 뒷부분은 뭐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선택할 수 있는 코드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는 뭐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LFA라고 하는 게이 밸브의 모델명이고요. 40은 첫 번째, 이두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사이즈는 16 LPM에서부터 160 LPM까지 있고요. 그 중에 40 LPM짜리입니다. LPM이라는 거는 리터 퍼 미넛이고요. 분당 통과 유량이고 전격이라는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 또뭐 강제로 더 많이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배압이 너무 말린 걸린다거나 해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격으로 뭐 영어로는 레이티드 플로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격이라고 하는데 40리터를 쓰기를 추천을 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보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EA는 이건 뭐 방향 제어용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전기식으로 제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컨트롤 밸브인데 솔레노이드 A포트와 P포트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카탈로그를 잘 보니까 WEA도 있고 WEB도 있더라고요. WEB의 경우는 WEA는 A포트와 P포트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는데 WEB는 B포트와 T포트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대칭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은 시리즈고요. 7 시리즈에 해당되는 것은 16리터부터 63리터까지가 이7 시리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6 시리즈에 해당되는 건 80리터와 100리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2 시리즈에 해당되는 것은 125리터와 160리터가 해당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밸브는 16리터부터 160리터까지 사용을 할수 있고요. 위에서 전체 이총 카탈로그에서 보시면은 최대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은 25,000이라고 했습니다. 25,000 LPM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 로직 밸브가 통과시킬 수 있는 유량입니다. 이 25,000리터나 되는 유량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밸브를 직접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요 솔레노이드가 상당히 커져야 되고 큰 솔레노이드를 제어를 하려면 뭐 릴레이도 커져야 되고 배선도 커져야 되고 휴즈도 커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작은 밸브를 사용을 해서 이 커다란 대유량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카탈로그에서 뭐 알고 계셔야 할 경우 할 내용은 요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통과 요량, 전격 통과 요량, 그 다음에 어떤 타입으로 제어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시리즈는 어쩔 수 없이 그 통과 요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붙는 넘버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카다로그 자세히 보시면 LFA는 모델명이고요. 자, 이 카다로그에서 보시면 X표가 찍혀 있는 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 시리즈를 선택을 하는데 내가 유량을 달리 선택을 하겠다 하면 16cc부터 63cc까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유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트가 찍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주문형으로 따로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별로 뭐 권장을 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비어져 있는 곳은 선택하실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 밸브는 주문하실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리터짜리 WEA로 그 A포트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는 거고, 시리즈는 7 시리즈다 하는 내용이 이 카탈로그의 전부입니다. 이 카탈로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LFE40 WEA 다시 7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저 같은 장비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설비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코드고요. 넥스로스에 주문할 수 있는 코드고요. 밑에 보시면 그 옆에 보시면 R자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넘버가 넥스로스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번입니다. 그래서 R900 931 581 이게 넥스로스 안에서 사용하는 품번입니다. 자, 유압 회로를 보시면은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이 로직 밸브고요. 로직 밸브는 A포트에서 B포트로 대유량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최대 25,000 RPM까지 흘러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대유량을 흘러가는 거를 체크 밸브처럼 요 피스톤이 로직 엘리먼트가 막고 있는 거고요. 요 피스톤 형태의 부품이 막고 있는 거고, 그 뒷부분에 스프링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스프링의 힘보다 이쪽 부분이 만약에 세서 스프링이 더 뒤로 밀린다면 밸브가 열리고 A에서 B포트로 흘러나가겠죠. 근데 이걸 흘러나가는 거를 막고 있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스프링 챔버에 있는 오일이 이 챔버에 꽉차 있으면 이 피스톤이 뒤쪽으로 밀려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뒤쪽에 차 있는 오일을 빼주면 스프링의 힘만 이겨내면 로직 밸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뒷부분에 기름을 채워 넣게 되면 이 열렸던 걸 다시 막아버리는 게 되고요. 따라서 이 뒷부분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가 이 파일럿을 통해서 제어하는 부분이 되고, 이 파일럿에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할 건지 주문하는 코드가 요청하신 LFA 코드입니다. 그럼 아랫부분 로직 밸브는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댐핑 노즈가 있는 타입, 없는 타입, 위다 댐핑 노즈가 있고, 그 다음에 댐핑 노즈가 있는 타입,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 로직 밸브를 유압 회로드가 정확히 아직까지 정의가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로직 밸브의 기후에서 보면 밑에 이쪽 부분이 시커멓게 칠해진 부분이 댐핑 노즈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댐핑 노즈가 없는 타입은 시커멓게 칠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엑스포트를 통해서 기름을 빼거나 넣어서 이 로직 엘리먼트를 제어를 한다 하는 게이 밸브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B포트에서 A포트로는, 로직 밸브는 기본적으로 B포트에서 A포트로 흘러가는 관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포트에서 B포트로 흘러가는 방식으로만 기본적으로 밸브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면도를 보시면 단면도 이쪽 매니폴드 쪽을 잘라서 윗부분은 LFA 그 제어 유닛에 해당되고요. 밑에 부분이 로직 밸브 구성품입니다. 보시면 체크 밸브처럼 생겨 있고요. 뒷부분에 스프링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스프링 챔버에 관로가 있어서 이 관로에 기름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게 컨트롤 밸브 쪽이 되겠고요. 로직 밸브는 보시면은 로직 밸브를 기준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의 모양이 다른데, 잘 보시면 다른 부분의 모양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데, 이 부분이 댐핑 노즈 부분입니다. 댐핑 노즈라는 거는 이 로직 엘리먼트가 뒤쪽으로 밀렸다가
닫히게 될때이 댐핑 노즈가 만나면 아마도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게 좀 완전히 밀착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섹션 단면 유효 면적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단면 유효 면적이 여기서부터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잡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잡혀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사실상 서로 밀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밀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밀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면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약간의 공간이 뜨면서 관로가 이렇게 이 부분이 닫히거나 열리거나 닫히거나 할때 아주 좁은 오리피스 역할을 하면서 이게 과다하게 빠르게 닫히거나 과다하게 열리면서 관로가 확연하게 너무 빨리 열리거나 닫히면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이 댐핑 노즈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로직 밸브, 윗부분이 컨트롤 밸브 유니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두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지고요. 아랫부분이 LC, 윗부분이 LFA가 되겠습니다. 이쪽 밸브는 사이즈가 16부터 32 사이즈까지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40 사이즈부터 160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구성품은 거의 비슷한데, 이쪽 부분은 그게 구성품이 다른 걸 보면 뭐 이쪽 부분에 실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실 구성이 약간 다르다는 거, 뭐 약간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품이나 작동 로직은 동일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밸브를 봤을 때 어쨌거나 뭐 유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을 테니까. 카탈로그를 보시다 보면 이 PQ 커브를 항상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나 유압을 하시는 분들이 PQ 커브를 잘안 보시는데 사실 PQ 커브는 트러블슈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PQ 커브를 보시면 이 가로축이 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로우 리터 퍼 미너트로 되어 있고요. LPM으로 되어 있고 세로축이 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압입니다. 이 가로축에 해당되는 유량을 통과시킬 때 얼마의 배압이 걸리는지를 나타낸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건 댐핑 노즈가 있는 경우와 이건 댐핑 노즈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댐핑 노즈가 있는 타입이 댐핑 노즈가 없는 타입보다 밸브를 똑같이 시키면서 배압이 많이 걸리겠죠. 자, 똑같은 밸브 시리즈가 40 LPM짜리를 선택을 했으니까 40짜리를 이 곡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40짜리를 선택을 했다고 치면 만약에 1500리터를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이 곡선을 따라 쭉 가서 곡선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몇 바가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7바가 걸립니다. 6에서 7, 여기 7바가 걸리게 되죠. 똑같은 40 시리즈에 1500리터가 통과시킨다고 봤을 때 댐핑 노즈가 있다고 하면 댐핑 노즈가 없다고 하면 쭉 보시면 대략 4.5바 정도 걸리죠. 하나는 7바, 하나는 4.5바. 댐핑 노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배압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 반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